이재명 씨 부인 김혜경 씨가 유죄가 되더라도 이재명 지사직은 유지 가능하다는 보도가 있는데요. 이건 사실과 다릅니다. 아, 진실은 김혜경 씨 유무죄와 상관없이 그 해경군 김 씨가 김혜경 씨라는 게 김혜경 씨라는 사실만 확인이 되면 이재명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. 그러면 왜 현재 시점에서 지사직 김혜경 유죄돼도 이재명 지사직 유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냐? 그것은 이재명 지사에 대한 추가 선거법 고발이 아직까지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. 그 이재명 지사는 선거 기간 동안 해경군 김 씨가 김혜경 씨가 아니다라고 줄곧 거짓말을 했습니다. 이것은 선거법상의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입니다. 근데 만약에 해경군 김 씨가 김혜경 씨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인정이 되었다면 이재명 씨는 지사가 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후보도 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. 이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해경군 김 씨의 김혜경 씨 여부는 이재명 지사직과 직결이 됩니다. 문제는 지금 아무도 고발을 안 해 있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이정열 전 판사도 김혜경 씨에 대해서만 고발했지 이 이재명 지사가 허위사실 공표한 것,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고발을 안 한 상태입니다. 제가 어제 민주당 이해찬 대표한테 거기서 직접 고발해서 해결해라 라고 촉구를 한 것이고 지금 뭐 민주당 내에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이 고발장을 접수하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공소시효가 아직 충분히 남았기 때문에 20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고발장이 접수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공소 유지가 가능합니다. 때문에 해경군 김 씨가 김혜경 씨인지 여부는 이재명 지사직과 직결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.